안녕하세요. 플레이 리플레이 저는 진행을 맡은 극장운영부 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플레이 리플레이 이 콘텐츠는요. 저희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코 댄스필름 A2Z 그리고 아르코 댄스필름 온스테이지 3x3 프로젝트에 대한 2022년에 지난해에 대한 어떤 리뷰랄까요? 지난해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담당이신 저희 예술극장 무용 PD님을 모시고 지난해에는 어땠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한 분씩 소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 하고 있는 안무가 김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하고 댄스필름 제작하고 있는 전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테이지 3x3 설치 작가로 참여한 시각예술가 정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3x3 참여 작가, 도예 작가 소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코 대학예술극장 무용 PD이자 댄스필름 담당자 오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 모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또 오늘 옷까지 정말 맞춘 것처럼 다 이렇게 키워드는요 시작 그리고 함께 다시 시작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드려볼 거고 첫 번째 키워드로 잡은 것이 바로 시작인데요 이 아르코 댄스필름 온스테이지 3x3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부터 담당자이신 우리 오선명 PD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아르코 댄스필름은 저희가 시작할 때 코로나 시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멈춰 있었고 전 세계가 저희 극장도 다 멈춰 있었고 모든 예술가들도 스탑이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 실천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 자문회의를 하면서 예술극장이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댄스필름이 탄생 또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댄스필름 그 온스테이지 3x3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또 저희 김호연 안무가님께서 네, 맞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을 주셨다고 40주년 네, 기념 40주년. 이제 아르코 실행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뭔가의 아이디어 제의를 받았고 코로나 시국에서 어쨌든 울며 거제먹기로 막 우당탕탕 안무가들이 댄스 필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댄스 필름이 그렇지만 뭐 여러 작품들이 막 생산이 됐는데 유통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이었고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살짝 던져드렸고 이제 한문희에서 생각하는 뭔가 그 예술의 방향성과 그런 거를 잘 점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톡 한번 던져본 거. 댄스 필름 하면 또 떠오르시는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모셨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또 사랑받는 안무가 저희가 지금 키워드가 시작이기 때문에 댄스 필름으로 시작하게 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혹은 작년에 시작을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그 언젠가는 영상이든 혹은 미술이든 이게 나중엔 하나로 통합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술가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내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방법들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 이제 안무가들이 필름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무용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레 어떻게 영상을 시작하게 돼 보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안무가들이 조금 더 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다가 또 이렇게 좋은 계기가 있어갖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이제 필름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댄스 필름 작업하셔서 뭐 많은 형태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그 온스테이지 3x3 같은 경우는 설치 작업이랑 같이 협업을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좀 색다르고 익숙진 않은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댄스필름과 설치 작업에 대한 이런 형태의 협업
이런 게 처음이신지 또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코로나가 되게 성행하던 시기에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원래 이제 협업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열린 마음으로 왔었는데 또 이제 제가 무용에는 이 프로젝트 이전에는 정말 무지한 상황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돼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용 댄스 필름들이 주인공처럼 비춰지면서도 이제 설치 작업들이 이제 개별로서도 가치를 가지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좀 하나의 액자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집중을 했었고요.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협업이 다른 협업들은 많이 해봤는데 공간 협업은 사실 처음이에요. 댄스 필름이라는 쪽에 무궁무진한 그리고 되게 유동적인 형태의 소스 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바탕으로 또 도자기의 주재료인 흙이 되게 물성이 말랑말랑하고 그 흙도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맞물려서 좀 어떻게 표현하면 예쁘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3x3 공간을 꾸미려고 했었고요. 시작은 뭐든 다 어렵고 떨리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이거 어떻게 저 공간을 꾸밀까 처음엔 좁다고 생각했는데 안 좁더라고요. 댄스라는 게 되게 그 정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동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공예에서도 그런 동적인 느낌을 같이 함께 표현하자라는 거를 조금 실루엣이나 좀 그런 키네틱적인 요소랑 같이 결합을 해서 공간 자체를 조금 더 유동성 있는 형태로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그 보통 저희가 그 필름하고 전시 작가하고 좀 서로 이제 각각 각각의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한 공간에 해놨을 때 자칫 잘못하면 따로 놀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좀 조화롭다? 그리고 필름도 온라인으로만 보는 것도 있지만 대학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 여기가 극장이고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뭐 윈도우 갤러리처럼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너무 또 잘 해주셔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이 됐었는데 다음 작가님들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필름하고. 그때 처음 하실 때 홍보 영상 촬영하셨잖아요. 설치하는 거. 네, 메이킹 필름을 또 이 전혁진 네. 감독님이 해주셨죠. 그때 저 지나가는 행인으로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아, 그때 행인이구나. 네. 초기에는 김호연 선생님이 이제 그 댄스 필름을 소위 이제 취합 네. 해서 이제 저희 극장에 이제 주셨었는데 보통 정말 수많은 필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 취합하는 기준?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봤으면 좋겠다 혹은 뭐 온라인에서 쉽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음악 장르 나누듯이 최대한 많은 성격의 작품들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로 치면 뭐 액션도 있고 멜로도 있고 호러도 있고 하듯이 좀 다양한 장르의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댄스 필름을 이렇게 수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혁진 감독님은 어떤 장르에 좀 강한 액션, 멜로? 어렸을 때부터 네, 감독님 팬이고 일단은 뭐 이렇게 앉아서 잘 모르겠지만 서면 모델 하셨었어요? 네, 네. 그냥 소문이 잘 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현대무용계에서 유명한 스타분이시거든요. 되게 유명한 모델이셨어요. 네, 그냥 이러시는 거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팔만 뻗어도 그냥 맞아요. 멋있다. 왕자님? 네. 일단 얼굴이 제가 이렇게 옆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네. 너무 멋있으신 분이어서 그냥 네 이런 말 써도 되나 약간 비속어 써도 되나요? 일단 해보시고 네, 존멋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장르가 존멋이면 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게 함정인 게 네. 춤추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멋있다는 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끝난다. 이번에 그 시즌2에 전혁진 감독님 필름이 네.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스릴러? 미스테리?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제목이 세인트 레인저였는데 스트레인저였다가 세인트 레인저 이렇게 변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인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에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걸까? 해서 그 애매모호함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막 이제 막 드론 띄우고 막 현란한 이런 카메라가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용수 한 명의 이미지에 집중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는데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던 그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냥 시작인데 장르가 그냥 스트레인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해봤어요. 저희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었고, 이렇게 교류를 가지면서 뭔가 협업을 하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또 새롭게 시작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더 많은 이해가 생기고 더 좋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시작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리플레이! 네, 그럼 두 번째 이어서 키워드는 함께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특별하게 저희도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과 함께 하셨고요. 또 다른 장르와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2022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또 소감, 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한번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일단 제가 무용의 소비층이 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용 공연을 예매하고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관심 영역이 생겼다는 것과, 뭐 작업적 측면에서는 일단 전시장 안에 뭐 설치 작업이 딱 들어가면 뭐 물론 그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게 다 제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품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길 텐데, 이렇게 댄스 필름이랑 같이 공간에 제 작품을 놓으면 댄스 필름에서 나오는 빛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 작품의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섯 가지의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 켜질 때마다 저도 이제 제 작품을 기록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 볼 때마다 이제 작품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뻘걸 때도 있고 막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협업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내가 만든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작품들에 의해서 이제 내 작품의 이미지가 변한다는 측면에서 재미있었고, 저는 이 스테이지 3x3을 시작할 때 처음 하게 된 입장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유효공간으로 비어 있었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될 때 처음에는 이제 뭐 단부터 시작해서 설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바닥 높이가 다르고 위에 천장에 뭘 걸 곳이 없고 기초공간. 네,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건들의 크기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거를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차를 지나갈수록 갈수록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작업적으로 세계관이 좀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캐릭터 작업을 하는데 감정, 머릿속에 있는 감정을 시각화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계관이 넓어지는데, 또 무용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이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무용은 저도 깜깜이었는데 정경구 작가님 덕분에 저도 좀 몇 개 같이 보면서 되게 이런 문화예술 내가 왜 몰랐을까, 이제 알았을까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럼 이건 나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레퍼런스들도, 서로 다른 장르지만 이렇게 얻어가는 것들도 있었고, 에피소드는 그 작업 설치할 때 그 촬영해 주셨잖아요. 근데 작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까는데 그냥 까기만 했거든요. 근데 막 칭찬을 되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못 하나 열었는데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혼자만 작업하다가 그렇게 막 몸둘 바 모르는 칭찬을 받으니까 감사해서 작업할 맛 난다 이러면서 편집 메이킹 필름 보면 그걸
그 상자가 열릴 때 진짜 무슨 보물? 보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찍어주셔가지고. 네. 대단한 게 나와야 합니다. 부들부들하면서. 네. 되게 또 재밌게 메이킹 필름, 저희가 매번 메이킹 필름을 찍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잘 담겨주셔가지고. 지금 미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자리를 괜히 중앙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작년에 그 아이디어 내신 이 프로젝트가 잘 됐잖아요. 잘 진행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저도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지나가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즘엔 누굴 거 걸려있지 하고 종종 한문이 유튜브 들어가서도 보고 있고 한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안 사라지고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3x3도 이렇게 작가님 하나하나 계속 거쳐가면서 뭐 2년 된 식탁도 더 발전되고 네. 조금씩 고리도 더 걸리고 하다 보면은 한 1, 2년 뒤엔 더 정말 멋들어진 네. 공간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60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LED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너무 뿌듯했어요. 네, 정말 LED 들어왔을 때 저 너무 기뻤고 해가 비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너무 잘 보이고요. 밤에는 더더욱 잘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통창 유리로 완전 풀해서 유리로 또 바꿀 올해는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다들 이분들의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고 어떤 역사랄까요? 처음 시작에 이렇게 함께 저희 아르코 대학예술극장 프로젝트에 또 이렇게 주역분들과 함께라는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플레이 리플레이.